네, NPO 실무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네, 인문학 컨설턴트입니다. 성별 다양성이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미있는 얘기를 풀어보자. 젠더를 이해하다라는 타이틀로 예, 시작을 했는데요. 동아대학교 문선영 교수님께서 젠더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또 강연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젠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다. 젠더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네.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젠더의 네, 개념이 네. 와르르 무너지면서 네. 정말 젠더가 저런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잠깐 그 네. 말씀하셨던 강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걸 잠시 여쭙고요. 네. 본격적인 토크쇼는 네. 이 시간 이후에 오늘 두 분의 게스트분이 나와 계세요. 네. 남성, 여성, 생물학적인 네. 섹스의 성을 가지는데 두 분의 게스트 네. 또 모시고 네. 재미있는 토크쇼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요. 젠더를 네. 이해하자.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타고나지 않아요. 네. 성기를 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했던 변화사의 경우 목숨을 잃었죠. 자살을 하나 아주 안타까운 사태까지 이렇게 벌어졌는데 중간에 성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소수자의 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성을 가진 사람을 그냥 여권이나 이런 데 섹스에서 표시하는 그거 말고요. 네네. 사회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젠더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젠더란 얘기도 하고 네. 크로스젠더란 얘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젠더는 성의 얘기가 아닌 거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성이라고 했을 때 네. 교수님 다시 어떤 측면에서 성이 아닌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성인데 남성성인 형 성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의 젠더를 볼 때는 네네.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젠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이른바 그 제도라든지 기존의 질서가 부여했던 여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라는 네.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사회나 문화 속에서 하나 인간으로서 주체로서 살아나가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럴 때는 여성 남성,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의 그 범주를 초월한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젠더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젠더의 네. 충돌, 갈등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잘못된 해석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저희들이 강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지금 이 젠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님.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젠더 관련 논문들만 봐도 네. 굉장히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번역되어 나오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별과 이 젠더 구분 문제를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의미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맨 마지막 코멘트 중에 네. 제가 누락된 게 있는데요. 네. 그 젠더 개념은 제가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젠더 개념을 교정하신다면 네. 어떻게 교정하고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제가 과제를 드리겠다. 자꾸 이런, 숙제를 주세요. 이런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젠더 개념을 제가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젠더를 우리가 그 섹스처럼 성별로 그 번역을 못해요. 아, 번역 못해요? 그래서 그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 젠더는 사회학적인 성 이렇게 그러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네. 그 젠더를 번역할 때 저희들은 그럼 젠더라는 용어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 사회적인 성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젠더 없구나. 영역이 네. 너무 포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저희들이 이데올로기 한마디로 뭐 이념 이렇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통 그 영어 사전에 재벌이란 단어가 올라와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재벌은 한국어 단어 영어로요. 재벌. 네, 맞아요. J-A-E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이 재벌이란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재벌이 영어이고 한국어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재벌이 뭔지 알아요. 네. 돈을 많이 걸어서 사회적으로 나누는 네. 게 아니라 네네. 내 자식에게 계속 돈을 이어줘가면서 독식하는 구조체제를 재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데 외국인들에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그냥 재벌이 단어화가 네,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아까 강연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이 젠더 개념 자체가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변화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젠더를 젠더라고 부르는 특성들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그 모더니즘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다. 다만 모더니즘이 상대성, 불확실성, 미결정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모더니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 정도만 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처럼 젠더도 그런 네.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요. 네. 젠더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른바 그 우리가 그 분명 그건 있을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도 그 아니마 아니무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성성 남성성 그것은 분명히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이 여성인 것은 제가 보이는 것은 지금 여성의 모습이죠. 네. 그럴 때는 저는 교수님, 마이크는 자꾸 여기에 네네. 달아드렸더니 여기를 치시고 여기에 여기 치셔서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성인 이유는 그 여성 50일 그다음 남성 49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남자들은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여자들은 커지고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저는 100%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제 속에도 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성, 남성성이란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자체를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젠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성, 남성의 이러한 그 섹스적인, 성별적인 구분 이것을 초월하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몫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교수님 첫 방송이시라서 방송에 네. 걸리는 유해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매에 걸린 단추 소리도 자꾸 다 이렇게 좀 걷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상도 이런 거 입고 오시면 안 되거든요. 네, 다음에 소매가 걸려서. 반팔 입고 오겠습니다. 네. 반팔 입고 오십시오. 네네. 젠더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간에 젠더 논쟁이 엄청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은 젠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게 되겠네요. 그럼요. 그 이제 네. 그 우리가 그 나중에 또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그 페미니즘에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유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페미니즘은 이른바 급진적 페미니즘, 이른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도 아니면 모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페미니즘이 아까 얘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질서를 해체시켜보고 근데 이분법적인 구도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선악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네. 때 수직적인 질서가 당연히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체시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네. 이러한 맥락에서 태동하게 된 게 페미니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러한 페미니즘이 사실은 그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여성이 남성을 딛고 올라서다 이런 이론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성 중심주의 사회의 반감을 가지고 여성도 하나의 존재로서 분명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그래 왔죠. 예, 예. 신체적 차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것도 여성들은 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를 차별화시키지는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다른 거대로 인정하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페미니즘이 태동하게 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해체하게 된 그런 덕에서 나오게 된 이론적인 맥락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페미니즘은 분명히 여성과 남성의 첨예한 갈등 문제를 분명히 기조로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페미니즘 이론가들도 이제 젠더 이론을 많이 연구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단순히 남성, 여성의 문제에서 확장시켜서 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각자의 삶의 방식에서 나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네, 결혼을 네. 했다라고 치면 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성의 중심주의 그다음 자녀를 낳고 네. 잘 보필하고 이런 식으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전통적인 가족 질서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존중해야 돼요. 네네. 그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다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여성이지만
기본적인 결혼 제도에서 자녀를 반드시 출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한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가족 질서를 붕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들은 다양한 만큼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지금 정말 이해시키려고 막 애쓰시는 모습에서 한 줄 뽑아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 받아들인다.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각이 아니고 성소수자들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방식도 젠더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네. 그렇죠? 네, 여성 남성의 대립이 아니고요. 네. 내가 어느 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음 네. 이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젠더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란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그래서 젠더는 여성 담론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닌 남성 거예요. 담론도 충분히 젠더 맥락에서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난히 여성에 부각되는 이유가 예, 또 있다라는 말씀이 네. 되셨죠. 아마 네. 이제 페미니즘이나 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반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끌려오면서 이제 다른 나라 언어다 보니까 네, 다르게 네, 이해되고 네, 네. 잘못 이해되고 네. 뭐 그러면서 조금 다른 옷을 입지 않았나.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젠더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 네.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군요. 네, 그래서 이제 쉽사리 예.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네. 사회적인 성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네. 안 되는 거죠. 안 그것만으로는 되는 거죠. 너무 빈약하고 네. 이 젠더가 가진 함의를 설명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인 의미, 문화적인, 문화적인 의미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흑인이라는 종을 가진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인종에서의 또 인종의 소수자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젠더를 이해하는 거고 네네. 여성이라는 여태까지 약자라고 보여졌던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젠더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네네. 맞아요. 맞죠? 네, 사회문화적인?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걸 그냥 그러니까, 성적인 걸로만 네. 보려고 했으니까 충돌이 네. 된 거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반드시 결혼하면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 또 존중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고요. 네, 예를 네. 들면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 그 선천 그 신체적으로 그러면 요즘은 과학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네. 남성이니까 군대에 가야 한다라는 논리는 여태까지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놨을 때 네. 힘도 세고 그래서 군대 가야 된다라고 봤다면 네. 남성이라는 그 어떤 계층에게 주어진 그냥 국가의 의무로서 군대를 가는 거지 남성이라서 군대를 가야 된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그냥 젠더를 이해하는 방식이 될까요? 어려워집니까? 예, 제가 이제 네. 이 대목을 네.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은 어려우십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네. 토론을 시켜보면 네. 이 문제가 꼭 나와요. 꼭 나오죠. 꼭 나올 것 같아서 사실 네. 저희가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욕먹을 각오를 했어요. 엄청난 네. 악플과 댓글과 왜냐면 뭐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한된 토크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네. 왜 저렇게밖에 얘기 못해? 이것도 있는데라고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에 대한 양해를 조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희 어려서만 해도 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금줄이라는 걸었어요. 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금줄 걸어주고 딸이 태어나면 네. 그 지푸라기에다가 그 수치라고 그러죠? 수출 넣어서 이렇게 걸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왠지 슬펐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남근 중심 사회에서 갖는 네. 남성의 우월성이 맞습니다. 굉장히 좀 그 거기에 어떤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처럼 양성해 오다 보니까 네. 지금에 와서 페미니즘과 젠더라는 이야기가 네. 다른 의미로 막 본물 터지듯이 섞여 나온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맞아요. 의학적으로도 네. 그 17세기 이전까지 성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죠. 남성. 남성.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기분 아주 나쁘네요. 네네. 네. 사람 남성. 그 의학적으로 그 그림 그린 그 성기 이런 거 보면 네네. 남성만 있어요. 성으로 인정이 되고 네. 여성은 결핍된 존재. 그렇죠. 뭐가 제거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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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네. 네. 자, 젠더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셔야 됩니다. 지금. 네. 그래야 이거에 대한 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네. 오늘 외에도 세 번의 그 시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 적어도 젠더가 저런 뜻이었어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사실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저도 매우 헷갈리고 있어서 어떨 예, 때 사실 이렇게 예. 말장난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깊이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다른 게스트들을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발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알고 있는 섹스로서의 여성 얘기인데요.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또 요 파트는 아까 말씀하신 젠더의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사회문화적으로 사회가 원하는 여성으로 길러지는 거니까 맞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음흠. 했을 때는 이제 기존의 해석들을 보면 그 여성스럽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그렇게 훈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길러진다는 의미로 하나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네. 두 번째 이제 아까 1970년대 80년대 여성 운동이 활발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별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고 이 성별이 그 기존에는 그 의미가 없는 네.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봤다면 네. 70년대 여성 운동에 오게 되면은 이 성별 범주도 젠더와 함께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이제 그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사회나 문화 속에서 자발적인 어떤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간다. 네. 예,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해석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측면, 그다음에 능동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 근데 약자인데 자기를 여성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도 선택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이라기보다 인간 존재라고 보시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이론을 쭉 보다 보면은 결국은 휴머니즘으로 수렴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굳이 거죠. 앞에가 여성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네네. 일단 태어났는데 만들어진다 뭐 네, 이렇게 봐야 된다.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나를 둘러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예.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자유는 투쟁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선택을 하게 되면 자유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네. 때 이것은 이제 오롯이 자기의 몫이 되고 삶의 주체로서 이제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또 맥락이 있습니다. 강남역 사건 때문에 한동안 네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성과 네. 여성이 대립했는데 네. 그건 분명히 젠더 투쟁이 아니라 페미니스트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네. 그것도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어렵습니까? 없는 것이 그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맥락에서 학자들도 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예. 시작하는 것이 원래 페미니즘이 아까 등장하게 된 배경을 네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성 중심주의 사회가 재편되어 있는 상황에 반감을 가지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네네. 그것이 여성과 남성의 자리를 바꾸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성을 여성의 지위를 올림으로써 남성을 폄하하고 혐오하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고 여성도 그만큼의 존재감, 존중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이를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럼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있네요. 우리는 네. 이게 잘못하면 남성 혐오, 남성 폄하 막 이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분명히 그런 색채를 띠는 유파도 분명히 있는 걸로 있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파도 많고 페미니즘을 이론을 연구하는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색깔도 다 다릅니다. 네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비교적 공통적인 분모를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네. 좀 뽑아서 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네, 조금 네,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셨던 거 이제 공격받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네, 이제 오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남성 여성 게스트 두 분이 네. 나와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자, 저희가 왜 젠더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회문화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별이 네.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이건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공익활동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우리는 남성은 남성의 방식으로 여성은 여성의 방식으로 이웃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회를 배려하고 풀어나가야 할까? 방식이 달라. 이래왔던 고정관념을 좀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젠더를 이해하는가 사회문화적인 방식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젠더 개념에 관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게스트가 다음 시간에 같이 나오셔서 젊은 두 게스트입니다. 본인 소개하시고 교수님께 그동안 좀 궁금했던 점들을, 지금 사실 우리가 젠더 갈등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젊은 층에서의 네,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선수들을 등장시키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예.